저희 사업이 어떻게 성패는 아마 내년하고 내후년 정도 되어버리면 공간 마케팅의 VR이 얼마나 성장할지에 따라가지고 보일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부분의 시작에 대해서 하나의 의심을 가지지 않고 새로운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하나의 분야로서 가상현실 서비스를 구축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시간이 조금 남았는데 혹시 관련 질문 있으신 분은 한두 건 정도 질문을 받고 답변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지금 독일에서 그 공장 플래닝, 공장 그 레이아웃 플래닝 관련해가지고 그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다른 분야 관련 중에서 그 공장이나 이런 분야, 인더스트리 분야도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으셔서 제 개인적인 관심 분야로서 그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그거를 적용하려고 하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저희가 이제 공장 관련해서 두 업체를 만나봤습니다. 이제 저희 서비스를 사용하셨다는 것을 만났는데, 첫 번째는 절삭공구 같은 공구를 만든 회사를 봤는데, 여기서 관심 있던 부분은 그 절삭 공구를 360도 오브젝트 VR로 찍는 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실제로 사진을 찍어가지고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데 한계가 있다. 360도 오브젝트 VR로 찍는 거 서비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저희 쪽과 구체적으로 한번 기술 개발을 하고 싶다라는 오브젝트 VR 분야로 하나 런치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아까 건설 현장처럼 공장 내부를 VR로 쭉 찍어가지고 외부사를 소개하는 형식의 VR로 만든 서비스에 대해서 이제 관심을 가지고 접근해주는 회사를 같이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두 가지 분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공장이나 공구 같은 경우는 360 오브젝트 VR, 공장 내부를 이제 마케팅할 때는 아까 저는 VR 투어를 얘기하는 마케팅하는 솔루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개인적인 질문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연락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VR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갈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3i 전지욱 대표이사님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군사